지혜로워진다 하여 달라진다 하여 그 이름 지리산입니다. 400여 년 전 한 스님 지리산 향하는 이 길 위에서 큰 깨달음 얻었다 합니다. 산에 깊이 헤아릴 길 없어 숨결처럼 깃들고자 했지요. 멈춘 듯 하나 여름 찾아와 문 두드리니 지리산 작은 암자 푸르게 대답합니다. 함양은 경상남도 서북쪽에 위치합니다. 함양 남쪽 지리산 줄기 삼정산 능선에 7개의 암자와 사찰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 지리산 칠암자라 하며 그중 다섯 암자가 함양에 속해 있습니다. 한여름 기절 놓칠 새라 숲은 울창하게 몸을 키우고 기세 좋은 빛은 숲 깊이 들어와 청명함을 더합니다. 1200m 고지 도솔암에도 뭉근하니 여름이 들어섰습니다. 도솔암에 홀로 거처하는 정견 스님. 땅이 아주 와요, 땅이. 여름 풀들 바지런 앞에서 쟁기 멈출 날 없습니다. 씨를 고르게 해야지. 흩어야 되니. 가을 김장무 무시. 이 지대가 높으니까 약 한 해발 1200 가까이 되거든요. 이 높이가. 근데 아주 맛이 좋죠. 이 가을무가 아주 약이에요. 금방 싹을 틔울 테니 흙은 포슬포슬하게 덮어둡니다. 오전 10시 공양 준비할 시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름 식재료는 앞뜰에 다 있습니다. 이 원래 상주 대공도 맛있는 거라. 손 닿는 대로 툭툭 뜯어도 하나같이 맛 좋은 나물들. 이게 향기가 좋고 이 쌈싸움에서 이거 조금씩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좋고. 아, 방앗간도 좋잖아요. 맛있다고 말씀해. 손질 일할 것도 없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담갔다 꺼내면 반찬 준비는 끝. 상주쌈님은 많이 먹습니다, 내가. 공양은 하루 두 번 늘 스님이 손수 준비합니다. 이 호박이 30여 년 도솔암도 스님 생활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뭐 부처님 뭐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양도 해먹고 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생활이 좋습니다. 물론 30년 내공 부엌 살림은 단출 하나 능숙하기 이를 데 없지요. 공양은 먼저 부처님께 밥이 담긴 마지를 올리며 예불 드립니다.
이제 스님 공양 시간. 포성귀 뿐인데도 왠지 그득해 보이는 밥상. 감사한 마음 담아 여름날에는 불어 마당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비 안 오고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거의 이래서 하는 편이죠. 재앙봉 보는 맛이 좋아서 재앙봉이 앞에 더 가로 이게 더 반듯하게 이게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왕봉을 안마당에 들여놓고 뜨는 밥 한 술. 그 어떤 식사가 이보다 더 풍족할까요?